오늘 통도서에서 423km 18일 일정을 회항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우리나라 최대 억새군락지 사자평을 넘었습니다. 해발 1000m 고지로 이번 순례 중 가장 힘든 구간이었지만 불교 중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17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순례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손전등 하나로 밝히며 앞서 나가는 순례단. 비가 그치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한껏 움츠려들지만 회양지로 향하는 순례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표충사에서 통도사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최대의 난코스 사자평. 사자평은 신라 화랑도가 수련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삼양대사와 승병이 훈련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1000m 고지 사자평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거칠어지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쉼없이 나아갑니다. 사자평 위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그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억새밭이 순례단의 고된 여정을 달래줍니다.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몸도 많이 추워졌고 힘들고 하지만은 여러 대중들이 함께 이렇게 하니까 참고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휴식 같은 시간도 가지게 되고 뭐 보람은 또 나름대로 많이 있죠.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걸 따라잡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스님들이 건강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수국사 상월청년회 등 300여 사부 대중이 순례길에 동참하며 불교 중흥의 원력에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 감격은 무량하고 내일 이제 통도사로 이렇게 해서 삼보사찰 칠리 순례가 무사히 이렇게 오늘 함께한 대중들이 무사하게 해양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자평을 넘어 울산에 진입한 순례단은 오늘 2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430여 킬로미터 18일의 긴 여정을 회항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